김용철입니다. 약속대로 스피커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강의에 앰프가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고요. 스피커는 더 중요해요. 더 중요하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가 뭐냐면 비싸요. 이 가격대가 싼 스피커와 비싼 스피커의 폭이 엄청 넓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선택하는 거에 있어서 신중을 기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한번 설치가 되면 수정이 안 돼요. 이거는 왜냐면 공사가 들어가거든요. 설치 공사가 들어가기 때문에 한번 설치를 한 다음에 내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수정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시스템 설계에 있어서 도면 제작을 하게 돼요. 어떤 위치에 어디 했을 때 그 지향각이 얼마큼 된 거, 그 다음에 그 스피커의 그 세기, SPL이 얼마큼 되는지, 그리고 여러 가지 팩터들, 파라미터들이 많아요. C파라미터가 C80, C50, 뭐 여러 가지가 많거든요. 근데 그런 여러 가지 요소들을 확인을 해서 스피커를 선정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많은 이야기를 짧은 강의를 통해서 하기에는 좀 어렵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좀 강의를 좀 잘라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제가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원리서부터 그다음에 그 종류, 그다음에 이제 스펙들, 여러 가지 스펙 요소들, 그런 것들을 좀 보려고 합니다. 스피커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이거를 한번 얘기를 해 드리고 싶어요. 일전에 신호, 음향 신호 입장에서의 DB에 대해서 설명을 해 드렸는데요. 이번에는 출력 관점에서의 DB를 잠깐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출력 파워 입장에서의 DB. 약간 틀려요. 신호 입장에서의 DB와 출력 입장, 파워 입장에서의 DB는 약간 틀립니다. 근데 이 두 가지를 알고 있어야 우리가 시스템을 설계하고 어떤 스펙을 보는 데 있어서 필요해요. 그래서 그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먼저 하도록 할게요. 신호 입장에서의 두 배는 6dB라고 얘기를 했고요. 10배면 20dB라고 얘기를 해드렸었어요. 근데 출력 파워 입장에서의 두 배는 3dB입니다. 6dB, 3dB, 요 차이에요. 출력 관점에서 10배면 10dB입니다. 신호 관점에서는 20dB였지만 출력 관점에서는 10dB예요. 요것을 알고 있으면 똑같아요. 20dB다. 그럼 몇 배일까요? 10배 곱하기 10배, 100배예요. 20dB가. 6dB면 어떻게 될까요? 출력 입장에서는. 2배 곱하기 2배이기 때문에 4배가 되는 거예요. 9dB는요? 2배 곱하기 2배 곱하기 2배. 8배가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아주 쉽죠? 신호 관점에서는 2배면 6dB. 출력 관점에서 2배면 3dB. 신호 관점에서 10배면 20dB. 출력 관점에서 10배면 10dB. 요 관계를 잘 이해하신다고 하면 여러분들이 주어져 있는 모든 스펙에서의 DB를 다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오늘 강의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그 다음번에 강의에서는 더욱더 디테일한 부분들을 스피커의 실질적인 부분 그것을 다루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꼭 경청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좋아요, 구독 꼭 잊지 말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